어제 열린 아이오와 코커스의 승자는 힐러리 클린턴과 테드 크루즈 후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거품이 거쳤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뉴욕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를 위한 뉴욕 일원 투표소 3곳을 선정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지카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대다수의 미국민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지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뉴욕시경이 상습범죄 전과자들의 대중교통 이용 제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치러진 미 대통령 경선 첫 관문인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버니 샌더스 후보는 힐러리 클린턴에게 석패했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위력을 발휘하면서 충분한 잠재력을 입증했습니다. 또 한껏 기세를 올리던 도널드 트럼프는 테드 크루즈 후보에게 완패하면서 하루아침에 트럼프 거품론이 일고 있습니다. 두 아웃사이더의 엇갈린 운명으로 미 대선판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정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풍향계 아이오와 코커스의 승자는 힐러리 클린턴과 테드 크루즈였습니다.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은 득표율 49.9%로 49.6%를 득표한 버니 샌더스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이겼고 공화당 테드 크루즈 후보는 득표율 27.7%로 24.3%에 그친 트럼프에게 승리했습니다. 투표 당일인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경선 과정에서 무서운 기세를 보여준 샌더스 의원과 트럼프가 승리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선거 직전 나온 여론조사도 트럼프 후보가 크루즈 후보를 5% 차이로 이기는 것으로 나왔고 샌더스 후보는 클린턴 후보에게 3% 정도 뒤지는 것으로 나왔으나 유세 현장의 열기를 감안하면 막판 뒤집기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샌더스 후보는 클린턴의 공고한 조직과 당내 기반을 넘기에는 0.2% 부족했습니다. 트럼프의 경우는 자신에게 열광하는 유권자들을 실제 표로 연결짓는 데 실패한 셈입니다. 어제 선거 결과는 트럼프의 패배라는 평가에는 이견이 없지만 샌더스 의원에 대해서는 비록 석패했지만 돌풍의 실체를 보여줬고 사실상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는 9일 실시된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제 공개된 뉴햄프셔 여론조사는 트럼프와 샌더스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오는 4월 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재외국민 선거는 이보다 앞서 오는 3월 30일부터 진행되는데요. 뉴욕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영사관에서 재외선거관 회의를 통해 뉴욕 일원 투표소 3곳을 선정했습니다. 정세진 기자입니다. 제20대 총선 재외국민 선거 투표소가 확정됐습니다. 투표소는 총 3곳으로 뉴욕 퀸즈 플러싱과 뉴저지 그리고 필라델피아로 정해졌습니다. 본 투표소니까 재외투표소는 이제 명칭이 이제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재외투표소인데요. 설치 장소는 이제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리셉션 하우스라고 알려졌는데요. 그게 1층 리셉션 홀로 결정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추가 투표소 두 곳은 뉴저지 재외투표소, 설치 장소는 이제 뉴저지 한인의 2층 사무실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곳은 이제 필라델피아에 있는 서재필 기념재단 의료원 1층 강당입니다. 뉴욕 재외선관위는 그동안 맨해튼과 퀸즈, 뉴저지 필라델피아 네 곳을 놓고 동포사회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고심을 해왔습니다. 선관위는 맨해튼에 위치한 영사관보다 퀸즈 지역이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결정을 했습니다. 선관위는 유권자 등록 마감일인 오는 13일까지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한 10일 정도 신고 신청 기간이 남았는데 이제 추가 투표소 설치된 장소도 표준되었으니까 투표 장소를 널리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재외선거는 인터넷 등록 등 편의성이 대폭 강화됐지만 어제까지 5,036명만이 등록을 마쳐 등록률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결국 지카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신생아의 소두증과 지카바이러스의 감염에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제적인 대응과 함께 집중적인 관련 연구가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1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신생아의 소두증 유발과 지카바이러스 감염 사이에 연관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 세계로 번지며 공중보건을 위협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에 대해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마가렛 첸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WHO를 중심으로 각국 정부와 비영리 의료단체들의 지원과 협력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먼저 지카바이러스 감염 사례를 바탕으로 신생아의 소두증 유발과 지카바이러스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2주 내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뉴욕시에서 감염자 2명이 추가돼 총 9명으로 늘었습니다. 전국 11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총 31명의 감염 사례가 보고된 상태입니다. 지카바이러스는 이집트 순모기에 물리면 감염되고 사람 간의 감염은 흔하지 않지만 성적 접촉을 통한 감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상고심이 오는 4월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이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의 미국민들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지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로이터통신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미국민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확대 행정명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권자 1,200명을 상대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61%는 특정 요건을 갖춘 불법 체류 이민자들의 미국 체류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지지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공화당원들 가운데서도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지지한다고 대답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로이터통신은 공화당원의 42%가 지지한다고 대답했고 민주당원은 78%가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는 또 이번 설문조사에서 같은 내용의 이민개혁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이름을 포함시키는 것과 포함시키지 않는 설문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아동 가운데 410만여 명은 부모가 불법 체류 신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확대 정책이 시행되면 영주권자 아동까지 대략 420만 명의 부모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영리정책연구기관 이민정책연구소는 최근 불법 체류 이민자 부모를 둔 미국 아동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는 이 보고서에서 불법 체류 신분 이민자 부모를 두고 있는 아동은 512만 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410만 명의 아동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시민권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410만 명의 시민권자 아동들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불법 체류 신분이었고 영주권자 신분 등 합법 체류 신분을 가진 아동도 11만 3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또 부모와 같은 불법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아동도 95만 9천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는 이 조사를 토대로 현재 연방대법원 상고심에 계류 중인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확대 정책이 시행될 경우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신분 아동들의 부모 약 420만 명이 수혜를 보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한편 부모가 불법 체류 신분인 아동들은 빈곤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가정의 75%는 연방 최저 빈곤 기준선의 185% 미만의 소득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H-1B 사전 접수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최근 연방노동부가 H-1B 비자 신청을 위한 노동 허가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을 앞둔 고용주들은 노동 허가 신청을 서두르는 게 좋겠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 27일 H-1B 비자 등 취업 관련 비자 신청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노동허가 승인 절차가 기술적인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처리 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며 비자 신청을 앞둔 고용주들은 노동허가 신청을 서두르라고 당부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허가 심사를 하고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국이 현재 아이설트 포털 비자 시스템과 관련해 네트워크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H-1B 사전 접수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H-1B 사전 접수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인 고용주들은 노동허가 승인 신청서를 서둘러 접수해야 비자 신청서 제출에 차질을 빚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요즘 뉴욕시 지하철에서 묻지마 칼부림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열차 안이나 플랫폼 등 밀폐된 공간인 만큼 피해 예방도 쉽지 않은데요.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지면서 뉴욕시경은 범죄 전과자들의 대중교통 이용 제한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브랜튼 뉴욕시경 국장은 최근 상습 범죄 전과자들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금지시키는 방안을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랜튼 국장은 대중교통에서의 범죄 예방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상습적으로 전철이나 버스 증제에서 범죄를 일으키는 전과자들을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들어 뉴욕시 전철역에서는 묻지마 범죄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칼부림 사건이 지난 1월 한 달 동안 6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밖에도 지난달 24일까지 집계된 올해 전철 내 범죄는 총 1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에 대해 범죄자들이라도 대중교통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브랜튼 국장은 주의회에 상정되면 주의회에서 그러한 법률적 한계를 감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즘 뉴욕시 택시업계 경쟁이 치열합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는 지난 29일부터 약 15%의 요금 인하까지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우버 택시 기사들이 단체 파업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뉴욕 일원의 우버 택시 기사 100여 명은 1일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의 사무실 앞에서 피켓을 들고 단체 파업 시위를 감행했습니다. 이날 파업에 참여한 기사들은 타 업체와의 경쟁을 핑계로 요금을 내리면서 기사들이 회사에 지출해야 하는 커미션은 오히려 25%나 올라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회사 측이 기사들의 허리띠를 졸라매 이득을 챙기겠다는 의미라며 요금의 인하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버는 지난달 29일부터 기본 차종인 우버 X와 우버 XL의 이용 가격을 약 15%가량 인하했습니다. 기본 요금은 우버 X의 경우 $3에서 $2.55, 마일당 $2.15에서 $1.75로 인하됐고 분당 요금도 35센트 저렴해졌습니다. 거리와 상관없이 부과되는 최저요금 역시 기존 $8에서 $7로 내려갔습니다. 우버 측에서는 요금이 내려간 만큼 손님이 늘고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며 기사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앞으로 파업에 참여하는 기사들의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 한국 학교들이 오는 6일부터 일제히 2016년 봄학기를 개강합니다.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박종권 재미한국학교 동북부 협회 회장은 1일 협의회 소속 한국학교 80여 개 중 뉴욕 한국학교가 지난 30일 개학한 것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이번 주말부터 봄학기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학을 앞둔 대다수 한국 학교들은 올해 초부터 일찌감치 등록생 접수를 시작하고 특성화 프로그램 등을 앞세워 등록생을 유치해왔습니다. 지난달 30일 봄학기에 들어간 뉴욕 한국 학교는 2세부터 고등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수업을 시작합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평생 교육대학 프로그램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말 개학하는 롱아일랜드 한국학교는 독서클럽과 신문교육, 종이접기, 태권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롱아일랜드 한국학교는 2015년 한국 정부로부터 최우수 학교로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도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한국학교들은 한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오는 6일 살맞이 뿌리 교육 및 민속놀이 체험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올해로 50회를 맞는 슈퍼볼 게임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슈퍼볼이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시는 이미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김정균 기자입니다. 오는 7일 열리는 슈퍼볼 게임을 앞두고 경기장 주변이 행사 준비로 분주합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부 팬들은 이미 이벤트 즐기기에 나섰습니다. Everybody, welcome to San Francisco, the host of Super Bowl 50.
대회 스폰서 중 하나인 비자는 각종 쇼케이스를 통해 새롭게 개발된 카드 결제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또 각종 기념 티셔츠부터 한정 판매하는 고가의 헬멧, 금으로 도금한 럭비공은 슈퍼볼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 밖에도 실외에서는 실제 NFL 선수와 가상으로 대결하는 40야드 달리기 등 팬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들이 마련됐습니다. It's really from anyone from 2 to 92. 슈퍼볼 게임 취재를 위해 전국 5,500명의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또 경기장 수용 인원이 8만 명에 달하는 만큼 테러에 대한 경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될 방침입니다. Don't bring large backpacks or other types of things that ultimately won't allow you into Super Bowl City. 한편 덴버 브론코스 선수들을 태운 버스가 오늘 오후 2시쯤 가주 고속도로 순찰대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선수들은 훈련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이었으며 순찰 차량은 버스를 에스코트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미국의 중부도시 플린트에서는 중금속인 납에 오염된 수돗물 때문에 주민들이 격분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무려 1년 반 전에 최초 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데요. 주민의 절반 이상이 흑인이라는 사실에 인종차별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타임지 최신호 표지에 실린 두 살 배기 아기 신시어. 얼굴 곳곳이 발진으로 흉해졌습니다. 발진은 몸 전체까지 번져 매일 밤 가려움에 잠을 설칩니다. Yes, it is. Is it right here? 신시어의 이웃에 사는 쌍둥이 형제. 나란히 일어서자 쌍둥이인데도 한 아이의 키가 훨씬 작습니다. 몸무게는 8kg이나 차이가 납니다. The size he is right now is pretty much the size he was last February, February 5th of 2015. 모두 납 중독으로 인한 증상들입니다. 미국 미시건주의 공업도시 플린트에는 이렇게 납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비극은 지난 14년 4월 비용 절감을 위해 식수원을 디트로이트에서 플린트강으로 바꾸면서 시작됐습니다. 3, 2, 1. 플린트강에서 마을로 이어지는 상수도관은 심하게 부식돼 있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그대로 물을 흘려보낸 겁니다. 수돗물은 색깔이 누렇거나 침전물이 둥둥 떠다니기도 합니다. 부식된 관에서 흘러나온 수돗물의 부작용은 즉각 나타났습니다. My eyes are burning. I can hardly breathe. My skin's all rashed up, you know, and I'm furious about it. 외부 전문가들의 검사 결과는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It was very scary to see the levels of lead that were hazardous waste levels of lead coming out of her tap water. 그런데도 시 당국은 거짓 변명을 늘어놓으며 무려 1년 6개월이란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 사이 납이 녹아든 수돗물에 노출된 주민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The percentage of children with lead poisoning doubled in the city of Flint and in some neighborhoods it actually tripled. 사태가 커지자 주정부는 뒤늦게 수돗물이 납에 오염됐음을 시인하고 주민들에게 생수와 필터를 제공했습니다. 또 어린이들에게는 무료 납 중독 검사를 실시하는 등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아든 주민들은 더 이상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입니다. Not only are we receiving bills, our bills have gone up. The average now is around $200 a month for tainted water, and it needs to stop. 인구 10만 명 중 절반 이상이 흑인이고 소득 수준이 낮은 플린트시. 주정부의 뒤늦은 사과와 성의 없는 대응이 이어지면서 이번 사태는 수돗물이 아니라 가난과 인종차별의 문제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상원 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강석희 전 얼바인 시장이 민주당 예비 경선에서 압승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치러진 캘리포니아 주 상원 29지구 예비선거에서 강 전 시장은 대의원 89% 지지를 확보해 경쟁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이날 승리로 강 전 시장은 민주당의 공식 지지를 받는 데 성공하고 오는 6월 예선과 11월 본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습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 산하 정신상담 클리닉이 한인과 아시안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오는 4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학업 스트레스와 진로 문제, 친구 관계, 왕따 등의 문제를 상담합니다. KCS 정신건강클리닉은 6주 정신건강국으로부터 청소년과 성인을 진료할 수 있는 외래 진료 허가를 받았습니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플러싱 백구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밤 12시 37분쯤 플러싱 에브리에비뉴의 한 아파트 앞에서 49세 여성의 얼굴을 폭행하고 $2,000가량의 현금과 크레딧카드를 훔쳐 달아난 아시아 남성을 공개 수배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후 서쪽 컬리지 포인트 블러바드 방향으로 도주했습니다. 용의자는 5피트 7인치에 160파운드 체구로 사건 당시 모자가 달린 짙은색 코트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제 브루클린에서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용의자에게 칼부림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 12분쯤 브루클린 플랫부시 18가에 있는 아파트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가 문을 두드리자 흑인 여성 용의자가 칼을 휘둘러 경위의 왼쪽 팔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용의자는 다른 경찰의 테이저건에 제압됐고 정신감정을 위해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때때로 많은 양의 비가 오지만 기온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9도, 섭씨 15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도 화창하지만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